자, 오늘은 하버드 11 플러스 정밀 신인진 펌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주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V 차저를 꼽고요. 차저를 꼽고 파워를 키시면은, 이거는 아주 정밀한 약물 주입이나 실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동시에. 그래서 이거 렉을 빼시고, 돌리시고, 이거 누르시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재원 상황은 한 60ml까지 쓸수 있다 그러는데 보통 한 10cc 이내나 이렇게 얇은 것들 있죠. 5ml짜리하고 마이크로 주입을 해서 고도의 정밀한 약물을 넣거나 분주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리 10cc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램프를 여시고 이 안에다 장착을 하시고 이거 돌리셔서 여기 립 클램프도 조절하시고 조이세요. 쓰기는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단위의 주입이나 이런 걸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레이트가 나오죠. 여기 보면 레이트 볼륨 컴피가 나와.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바가 넘어가죠. 레이트에서 셋을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들어가는 ml 수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인디게이터로 여기 플러스 그 업다운 내리시면은 내려가죠. 그리고 셋 한번 누르시면은 소수점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소수점 3개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 누르시고 옆에 이제 누르시면 볼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토탈 들어가는 거 셋을 한번 누르시면은 볼륨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게 10ml, 이게 10ml 잡으세요. 이게 딜리미트 기능이죠. 그렇죠? 엔터 누르시고 스타트 런 누르시면은 갑니다. 그래서 시간당 아까 레이터 뭐 얼마 5점 얼마 줬죠? 그러면 타겟 10ml를 향해서 분주가 됩니다. 실험실에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꽤 좋고 비싸지만 정밀합니다. 일반 여기 뭐 수행용, 그러니까 정밀 제어용 실리지 펌프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